오늘 저희가 하는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회와 마찬가지로 그 디자인 측면에서는 창의성, 심리성, 그리고 상업성에도 비중을 두었고요. 그다음에 소재적인 측면에서 모피라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기술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하였습니다. 디자인 포 컨테스트를 통해서 꿈나무들을 개발하고 또 발굴해서 모피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입니다. 금년이 아니고 내년, 후년 계속해서 우리가 모피의 어떤 그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가 시장을 자리 잡고 또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.